하신 거죠? 최단 경로의 순대, 이 무슨 소리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도로망인데 이런 거야. 뭐 그냥 쉬운 거부터 해볼게. 지금 A에서 B를 가는 최단 경로로 A에서 B를 가는 방법이 총몇 가지냐? 항상 최단 경로라는 말을 왜 얘기하는 걸까? 그냥 A에서 B까지 가는 거 물어보면 되지. 왜 굳이 최단 경로라는 말을 하는 거야?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 100만 바퀴 돌고 여기서 막 200만 바퀴 돈 다음에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 이런 ᄉ들이 있기 때문에 야, 안 돼. 그렇게 도는 거 말고 무조건 최단 경로로 간다는 건 일단 오른쪽으로 세번 가고 위로 두번 가는 거지. 맞습니까? 자, 크게 두 가지 전법이 있는데 필기 있다 하시고. 첫 번째는 이런 거죠. 오른쪽으로 가는 이 방법을 A라고 할게. 그럼 여긴 다 A겠죠? 위로 가는 건 B라고 해볼게. 그러니까 결국 이 A에서 문자가 같은 AB가 겹치니까 안 좋다. X라고 할게. Y라고 할게. 그러면 결국 A에서 B를 가는 최단 경로의 방법의 수는 XXX, YY를 일렬로 나열한 방법하고 같은 거죠. 맞아? 만약에 얘를 나열한 것 중에 뭐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야. XYY, 뭐 XX도 있을 거고, 뭐 XY, XY, X도 있을 거 아니야. 뭐 되게 많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방금 우리가 처음에 한 XXXYY는 뭘 의미하는 거죠? XXXYY 이렇게 간 거지. 두 번째 건 뭐야? X, Y, Y, X, X. 세 번째 건 뭡니까? X, Y, X, Y, X.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같은 걸 포함한 순열의 문제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총몇 가지라는 거야, 결국. 이거 나열하면 몇 가지라는 거야? 5팩을 3팩 곱하기? 2팩으로 나누는 거죠. 5팩은 5 곱하기 4 곱하기 3팩이잖아. 큰 거부터 날리고, 그지? 2팩은 이제 2로 나눠지니까 몇 가지라는 거야? 10가지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첫 번째 전법이. 두 번째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직접 세는 방법이 있어요. 선생님, 이거 직접 세는 거 언제 세요?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자,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야. 일단 날개를 쫙 펴. 날개를 펴면 여기 다 그냥 일 쓰고 여기 다일 써. 날개 쫙 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한 가지고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것도 한 가지고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것도 한 가지야.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것도 한 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로 가는 것도 한 가지야. 그럼 이제 숫자 만나는 데는 더하면 되지. 여긴 2지? 1이랑 1이랑 더하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여기서 일로 가는 방법이 두 가지라는 거지. 이렇게 가는 거 하나, 이렇게 가는 거 하나. 얘랑 얘랑 만나면 3이니?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여기서 여기 가는데 세 가지라는 거야. 어흥? 그럼 다 더해봐. 그러면 여긴 얼마야? 3. 더하니까 얼마야? 더하니까 얼마야? 더하니까 얼마야?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그냥 이런 게더 빠른 것 같은데요. 직접 세는 것보다.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는 게 일단 이런 걸 한번 봐봐. 이런 걸 보면 물론 이제 이미 시험에 나온 거지만 지금 여기 중간에 누가 있냐면 호수가 있어요. 호수. 호수가 있어가지고 여기는 이제 못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더 좋냐면, 얘들아, 직접 세는 게더 빨라. 지금 여기는 지금 호수가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거야, 여기 그림. 여기. 직접 세볼게. 자, 일단 날개를 쫙 펴.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여기는? 물론 이런 데 틀리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숫자를 써봤자 의미가 없어. 3은. 그지? 막혔으니까, 그지? 근데 요런 걸 이제 해결을 못 하는 게, 잘 봐. 이 여기가 오라는 말은 여기서 여기 가는데 다섯 가지지. 근데 여기서 한칸 진전할 때는 다른 데서 오는 게 없잖아. 그냥 그 숫자가 진전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여길 가는데도 다섯 가지고, 여기서 여길 가는데도 다섯 가지라는 뜻이야. 선생님, 저는 저거 이해 못 하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도 돼. A에서 여기로 가는 방법이 다섯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A에서 여, 이점 오는데. 근데 이 점에서 이점 가는 데는 한 가지지. 곱의 법칙 쓰면 돼. 5 곱하기 1이라고 생각해도 돼. 이렇게. 다섯 가지라고 생각해도 돼. 그 다음 계속 진전하지, 전진하지. 이렇게. 자, 그 다음 여긴 얼마야? 여긴 얼마야? 다른 데랑 만나는 데가 없잖아. 그지? 1. 맞아? 그 다음에 여기는 2, 3, 자, 여기까지야. 물론 이제 우리가 아까 했던 방법으로도 다시 해볼 건데, 같은 걸 포함한 순열로도 해볼 건데, 그 전에 조금 연습을 하고 그리고 나서 가봅니다. 봐라. 일단 내가 A에서 B를 가는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하려고 그래. 그럼 우리가 이미 이제 두 가지 방법이나 알잖아. 같은 걸 포함한 순열로 할 수도 있고, 뭐셀 수도 있잖아. 답부터 일단 알아볼게, 답부터. 그러면 그냥 여기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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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Y, Y니까 X 4개, Y 3개 일렬로 나열한 거랑 똑같지? 몇 팩을? 7팩을? 4팩, 3팩으로 나누는 거지. 자, 계산해볼게, 일단. 7팩은 어떻게 되죠?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팩이지. 일단 큰거 날리고. 3팩이 6이잖아. 얘랑 얘랑 날리지. 35가지야. 자, 그런데. 지금부터 우리가 뭐할 거냐면, 도둑잡기 할 거야, 도둑잡기. 무슨 말이냐면, 지금 도둑이 이 A에서 지금 B 쪽으로 도주하고 있어. 근데 내가 지금 경찰서장이야. 그래갖고 형사들을 지금 배치하려고 그래. 형사들을 그래서 내가 어디다 배치를 했냐면, 어찌됐든 물쓸틈 없이 배치를 해야 되잖아. 그 형사를 내가 요렇게 이제, 요렇게 배치를 했어. 이런 거죠. 내가 A에서 B를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내가 A에서 C에서 B 가는 거 구하고, A에서 D에서 B 가는 거 구하고, A에서 E에서 B 가는 거 구하고, A에서 F에서 B 가는 거 구해가지고, 이거 다 더해가지고, 그게 A에서 B로 가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이유는 뭐죠? 겹쳐지는 게 있지. 겹쳐지는 게 있잖아. 예를 들어서 그냥 아무렇게나,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다고 쳐봐. 그럼 얘는 여기 어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그러니까 한 가지를 세야 되는데 얘네들은 이미 막세 번이나 중복해서 세 버렸잖아. 그러니까 결국 도둑잡기 할 때는 물쓸틈 없이 세는 거, 저기 물쓸틈 없이 이 형사를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겹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겹치지 않게 형사를 배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게 도주로지. 도주로 대각선이잖아. 이거의 수직 느낌, 수직이라는 말이 아니야. 수직 느낌의 반대 대각선으로 배치를 하면 절대 겹치지 않아요. 뭐 이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자, 처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처음에 까부는 건 좋은데, 아마 집중은 잘안 될걸? 까분이라고? 만약에
똑똑한 경찰서장이라면 첫 번째는 이 도주로의 반대 이 수직인 대각선 방향으로 배치하면 예를 들어서 나 같으면 여기를 배치하겠어요. 이렇게 두 명만 딱. 그럼 니네 생각해봐라. 여기를 C라고 하고 여기를 D라고 해볼게. 그러면 A, C, B하고 A, D, B하고 일단 도둑이 여기 도망갈 때 C하고 D를 거치지 않고 갈 수는 없지. 물쓸 틈 없이 했어. 그럼 겹치냐 안 겹치냐인데 겹칠 수 있습니까? A, C, B하고 A, D, B는 절대로 겹칠 수 없죠. 그러니까 얘 구하고 얘 구하고 더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지금 무슨 법칙을 쓰려고 하는 겁니까? 합의 법칙을 쓰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다시 한번 합의 법칙 얘기해 보면 NA 합집합 B는 원래 NA 더하기 NB에서 뭘 빼야 됩니까? NA규B를 빼는 거지. 근데 우리는 어떤 경우가 합의 법칙입니까? 교집합이 공집합인 경우는 얘가 전체가 0이 되지 없어지지. 그러니까 얘랑 얘랑 더해서 그냥 이거 구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겹치지 않아야 된다고. 공통인 게 있으면 안 된다고. 맞아? 그럼 봐라. 자, ACB 한번 구해볼게. ACB. 그럼 ACB를 구하려면 A에서 C로 가는 거 곱하기 C에서 B로 가는 거지. 아까 얘기한 이 도로망, 이렇게 도로망에서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 여기서 이거 가는 거랑 여기서 가는 거 곱하잖아. 똑같은 말이야. 자, A에서 C로 가는 거 몇 가지입니까? A에서 C로 가는 거 몇 가지입니까? 요 박스 생각하면 되지, 요 박스. 그럼 뭐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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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Y, Y. 6팩을 뭘로 나눕니까? 3팩 곱하기 3팩으로 나누는 거지. C에서 B로 가는 거는 한 가지지. 자, 계산을 마무리 해볼 겁니다. 그러면 6팩은 어떻게 돼, 얘는?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팩이지. 이 3팩 3팩 날라가지. 이 3팩이랑 6 날라가지. 몇 가지야? 20가지야. 이렇게. 자, 두 번째. A에서 D로 가는 거 한번 생각해 볼게. A에서 D를 가는 거는 A에서 D를 가는 거는 이렇게 가는 거 생각하면 되지. 선생님. 선생님? 아니 왜 A에서 D로 가는 거 선생님 이렇게 올라가 갖고 이렇게 가면요? 최단거리가 아니잖아. 그지? 이건 돌아가는 거잖아.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랬어? 그럼 A에서 D로 가는 거는 뭐야?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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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Y잖아. 그럼 몇 팩을? 6팩을 뭘로 나누면 돼? 4팩, 2팩으로 나누면 되지. 곱하기 D에서 B로 가는 거 몇 가지야? 한 가지야. 자, 계산해봅니다. 6팩은 어떻게 돼, 6팩은? 6 곱하기 5 곱하기 4팩이지. 날라가지. 2팩으로 요 나누니까 3, 5, 15입니까? 그럼 얘랑 얘랑 더하기로 했잖아. 얼마야? 35가지라는 거야. 아까 우리가 이쪽에서 구했죠? 35가지라는 거 구했지? 똑같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하나 더. 아직 정리하려면 멀었거든? 그러니까 좀 기다려. 안 지울 테니까 기다려. 날 믿어. 이 경찰서장이 형사를 배치할 때 이렇게 배치하지 않고 또 어떻게 배치할 수도 있어? 이렇게 배치할 수도 있지? 여기를 C, D, E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A, C, B, A, D, B, A, E, B 얘네들도 겹치지 않고 물샐 틈 없이 배치했고 이렇게 해도 돼. 그러니까 다 괜찮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뭐 이쪽 대각선 방향으로는 어떻게 잡아도 상관없는 거야. 자, 이제 하나만 하고 이제 필기하는 시간을 줄 텐데 우리가 이제 그러면 직접 서 있는 걸 해봤으니까 아까 요 호수 있는 거 요번에는 도둑잡기로 한번 해볼게. 도둑잡기를 하려면 어디다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에이 선생님 내가 방금 봤는데 여기랑 여기 하면 되지. 일단 A에서 C를 구하는 게 쉽지 않지. 그렇잖아. A에서 C를 구하는 게 쉽지 않잖아.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 여기 어때 여기? 괜찮지? 여기 괜찮잖아. 이렇게 보면 여기 좋네. 그럼 일단 물 쓸 틈 없지? 어? 뭐라고? 겹치지 않지? 겹치지 않잖아. 절대 겹칠 수 없잖아. 그럼 봐라. 여기를 C라고 하고 여기를 D라고 해보면
일단 ACB 구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ADB 구해보면 되지. 그래서 저기 합의법칙 쓰면 되죠. 그럼 A에서 C 가는 거 몇 가지야? A에서 C 가는 거 몇 가지야? 이 사각형이잖아. 여기 X,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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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잖아. 그죠? 그냥 다섯 가지인 거 알겠지만 그래도 굳이 팩토리알로 써보면 5팩을 4팩으로 나누면 되지. C에서 B 가는 거 몇 가지야? 한 가지잖아. 답 몇 가지입니까? 다섯 가지지. 자, 두 번째. A에서 D 가는 거 몇 가지야? 한 가지야. D에서 B 가는 거는? D에서 B 가는 거는 방금 한 거랑 똑같잖아. 5팩을 뭘로 나누면 돼? 4팩으로 나누면 되지. 다섯 가지지. 그럼 얘랑 얘랑 더하니까 아까 답 10가지 나왔죠? 직접 셌을 때? 이렇게. 셌습니까? 정리합니다.